이게 서랍장을 뺐더니 난리가 났습니다. 정리할 곳이 없어. 그래서 철제 수납장을 장만했어요. 5단이랑 3단으로 해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주려고. 이게 자기가 원하는 타입으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.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. 저희 집은 조그매해가지고 사이즈는 좀 작게 했습니다. 우선 수납장 놓을 곳을 정리를 싹 했습니다. 비워뒀어요. 개털이랑 먼지도 청소기로 싹 밀어줬어요. 처음에는 조금 헤매기는 했지만 설명서만 보고도 충분히 조립이 가능해요.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어요. 상판은 화이트랑 내추럴한 우드 계열 이두 가지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소화할 수가 있어요. 저는 깔끔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상판으로 선택했습니다. 이 철제 선반이 좋은 게 나사가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끼우는 방식이라서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. 대신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 망치로 두들겨 줍니다. 어느새 5단 선반이 완성됐어요. 이렇게 조립을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. 방 전체를 이걸로 다 꾸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100% 포스코 강철 원자재를 사용해서 그런지 정말 튼튼해요. 한 당당 120kg 정도 버틸 수 있고요. 레일 디바이더 같은 거 추가하면 책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윗부분은 봉을 달아서 행고로 만들었어요. 강아지 옷장 완성! 윗부분을 고무로 마감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강아지 용품도 이참에 정리를 싹 하고 천연 화장품 재료도 대충 놔뒀던 거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도 그렇고 집 정리도 잘 돼서 너무 좋아요. 거추장스러운 가구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